마돌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니? 아이들 참 많다 진짜. 네가 메아리가 메아리 대신이 되어서 야토라고 외쳐줘. 얘도 보나마나 또 알톤몬. 약간 의외인데. 하지만 역시 김과장의 상대는 될 수 없었다고 한다. 별로인 듯하다. 와, 생각보다 이거 많이 간다. 좋아, 그래픽카드 레벨 25. 이런 인국이. 자, 여기가 유성의 폭포인가. 좋아, 마그마단이 공석박사라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에잉? 뭡니까? 갑자기 나타난 이 차일드는. 싫어. 내가 왜? 싫다니까? 아휴 정말. 와,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오네. 탄두리스 가비야. 마그마단 리더 대리인이 호걸님한테 덤빌 생각이야? 뭐 좋아. 여기서 어른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려주지. 확실하게 보내주마. 좋았어. 자, 마그마단 조 무레기 씨와 마그마단 간부 호 걸 씨가 승부를 걸어왔다. 자, 도가스와 그라이나. 이럴 수가. 자, 스톤샷. 와, 아니 부미야, 너 왜 그렇게 쓰레기야? 아니 자폭을. 아, 병신인가? 아니 부미야, 부미야 이 찌끄레기 같은 아이. 저, 그렇다면 나는 나의 그래픽카드로, 아니 잠깐, 그래 그래픽카드로 승부하겠어. 세상에 잡고 있었다니.
생각만 정말 당황스럽네요. 어? 잠깐만 김과장 드디어 승진하는 건가? 자, 메탄군은 레벨 25가 되었다. 강하다? 아니네, 한 단계 더 레벨업 더 해야 되나 본데? 이야, 이건 예상밖의 종교인데. 이 칠드런들 방해하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우리 마그마단의 광력과 굴뚝산의 에너지 그리고 운석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힘을 같이 합치면 그 초고대 포켓몬을. 어? 뭐야? 설마 아쿠아단인가? 그렇군. 아쿠아단까지 나오는 건가요? 이건 좀 불리한데요. 거기 있는 너! 일단 빨리 운석을! 운석인 마이 핸드! 그럼 이만 아디오스 여러분! 그럼 이제 굴뚝산으로! 그래!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오, 꼬맹이 주제에 꽤나 배짱 있잖아. 나 나가 포켓몬에게 있어 이상형을 세상에 다시 돌려놓기 위한 팀 아쿠아단의 리더를 하고 있다. 니놈들 보고 있자니 마그마단 녀석들이랑 한판 붙고 있던데 뭐 상관없나? 내가 뭐라 할 권리는 없지. 그치만 말이야,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우리 아쿠아단한테 방해가 되는 짓을 조금이라도 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럼 알아들었을 테니 잘 있으라 꼬맹이. 아니 선체로 기절했어. 무시무시하구만. 정말 대단하군. 선체로 기절하다니. 무시무시한 사람들. 이 아이들 덕분에 간신히. 어쨌든 너희들 고맙구나. 덕분에 살았다. 그래, 감사의 표시로 이 기술 머신을 받아주렴. 자, 떨어뜨리기를 손에 넣었다. 그래, 알았어. 잠깐 보라시티로 돌아가야겠군. 자, 그럼 잠깐 도시로 가가지고 잠깐만 HP 회복을 하고 김부장 닉네임 밖으로 가자. 이제 슬슬 승진할 테니까. 자, 이쪽 길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
자, 아가씨 희영이 승부를 걸어왔다. 네, 메가스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썬더볼트 나이트를 발견했다. 아, 그러니까 진화석인 건 아는데 썬더볼트나 내가 아 썬더라이 진화가 아 잠깐 썬더라이 그 쓰레기 같은 게 내가 진화를 한다고? 이럴 수가 놀랐고. 진표가 승부를 걸어갔다. 7-1이고 이제 이거 다 갔다오면 돌아갈 때쯤 되면 거의 그래 진화했겠는데? 이놈아 왜 나 싸움 안 걸어 나한테. 그래 카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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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스에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팡팡피치라고 너의 이름을 얘 닉네임을 붙여서 팡팡피치를 선전하고 있지. 이건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정비 녀석들은 이걸로 모두 다 바를 수 있어. 그렇지. 아, 거의 진화 다 했는데 좀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 힘내 김과장. 넌 할 수 있어 김과장. 너도. 와 진짜 많다 여기도. 자 금청이 승부를 걸어왔다. 김과장 신화가 얼마 안 남았어. 라이츠는 똥색깔이라 냄새날 것 같지만 넌 똥색깔이 아니니까 그저 똥을 쌀 뿐이지. 자, 째려보기를 배우고 싶다. 그래, 튀어오르기를 버리자. 정말 쓰레기 같은 기술이었어.
자, 계속해서 달려간다. 잠깐, 이 녀석도 어? 부딪힌 횟수 6회. 뭐 이거 한 번에 끝내면 뭐 주나? 아니 어디서 날 평가를 하고 있어. 이 찌끄레기 같은 새끼가. 자 일단 여기 아저씨 저 왔어요. 포켓몬 이름 좀 바꾸려고요. 찍고 승진할 거거든요. 자 여기 원래 여기에 마그마단 애들이 막고 있었죠? 없어졌어. 자 타고 올라가 보자. 예. 자 드디어 굴뚝산으로 올라가게 되었구나. 난 알고 있지. 타는 곳에 있는 접수처 아가씨는 쌍둥이, 내린 곳에 있는 접수처 아가씨도 쌍둥이. 나니? Really? 아 존나 마그마단이랑 아쿠아단 애들이랑 싸우고 있네. 어우야. 세상에 이런 쓰레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니. 경찰은 대체 뭐하는 거야? 가지가지 하는구만. 이런 방해하지 말라고 마그마단 녀석들아. 난 그냥 지나갈게잉. 그 노그. 자 막은 마단 역시 조 무레기 씨가 승부를 걸어왔다. 자 가라 킹 부장진. 또 갔으라. 이대로 가도 돼. 그래 뭘 붙여. 그러니까 어디서 안면찹을 찹찹하고 있어. 잠깐 이쪽도 한번 가볼까? 깜짝 놀구만. 좋아 자전거 타고 계속 고고. 설마 드디어 여기서 그란돈을 만날 수 볼 수 있는 건가? 오호 너 이성의 폭포에서 이 호걸림을 방해했던 또다시 방해의 속셈인가요? 이거 정말 정말로 끈질긴 차에 드네요. 아 목 아파 이 새끼야. 아주 짓밟아 죽였어. 두 번 다시 방해할 수 없도록 말이지.
자, 마그마단 간부 호걸이 승부를 걸어왔다. 좋아, 또 나의 김부장진이 활약할 차례야. 아니, 역시 넌 안 먹히겠지? 야, 이 새끼! 하지만 그런 거 치고는 그렇게 데미지를 많이 받진 않았어. 자, 김 부장 진은 레벨 30으로 올랐다. 드디어 이제 진에서 부장으로 승급하나? 자, 메탄구는 분리펀치를 배우고 싶다. 자, 강철 기술인데 이것도 40의 명중격이라. 자, 물대포. 자, 마그마단 간부 호걸과의 승부에서 이겼다. 또다시 36이 돼야 되나 보구나. 부장이 되려면 역시 강하네요 너희들. 하지만 안타깝게 됐습니다. 어쩌고 박사한테 받은 운석은 이미 리더 손에 있다고요. 리더는 어디있냐고요? 아, 그럼요, 이 앞에 있어요. 당신들은요,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로 고되게 당했으면 좋겠어요. 정신. 자, 제가 보스죠. 운석에 숨겨진 힘, 별의 코어 안에서 잠들어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이 운석을 융합시키면, 네?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강한 의지를 지닌 눈빛. 그렇군, 네놈은 제빛도시의 과학박물관에서 우리를 방해했었던 그 녀석이고, 이곳까지 왔다는 얘기는 호걸을 쓰러뜨렸다는 뜻인가? 과연 그때 느꼈던 가슴의 두근거림은 내 착각이 아니었어. 나쁘지 않아. 좋다, 오늘도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지. 몇천 년 전 옛날 대지를 탄생시켰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다. 우리가 원하는 힘, 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전설의 초고대 포켓몬이 바로 그거다. 지금은 근원이 되는 힘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있지만, 녀석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와 조사를 반복하던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굴뚝산, 그리고 그 이 운석이다. 어떤 조건과 맞물리면 운석의 특성은 변화한다. 예를 들면 메가스톤으로, 또는 키스톤으로, 그리고 이곳 굴뚝산에서라면.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 자, 그럼 슬슬 처벌의 시간을 시작해볼까? 제빛도시 박물관에서 분명 경고했을 것이다. 우리의 방해를 하는 어리석은 녀석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직접 보내주도록 하지. 영광이라 생각해. 자, 마그마단 리더 마적이 승부를 걸어왔다.